근데 듣고는 충분히 뭐 충분히 야, 이 친구는 잘될수 있는 케이스라고 봐. 현우도 있고 나도 옆에 형도 있으니까. 우리 또 보통이도 뭐 있지만은 보통이는 고생을 좀더 해야 되고, 야는 뭐 어떻게 말로 이렇게 끼를 부리나가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이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 타방송 중계하는 것들 다싹다 쳐내주세요 그냥. 풀방이 안 되는데 네가 뭐 임마 풀방 안 돼도 돼요. 저 구석에 가서 풀방이나 구우라 씨. 풀방 왜안 되는 줄 알아? 내가 방송을 사람을 볼줄 알아 갖고 그 사람들 색깔을 찾아주니까는 그 버프를 받아 갖고 육지로 들어갔다. 같이 방송을 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 방에 올 사람들이 다 몰리 갔다. 됐지? 어? 그냥 풀방 목 짚고 있다. 됐지? 그래 생각하면 된다. 에이, 금요일이고 뭐 없어. 예, 근데 지금 금요일은 없어. 예, 저쪽 방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몰려 있어도 된다. 예. 저희 방송 가니까 못 했죠. 방에 준삼충군 형님 계시고, 어? 언니 그냥 방에 언니 회장님 계시고, 홍실 누나 홍실 누나 계시고, 뭘 계시고. 씨발로만 뭐, 2,000명, 3,000명이 겁나게 나는 겁 하나도 안 난다. 어? 내 방에 큰 형님들 계시고, YP 씻고 있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노? 맞다, 맞습니다. 형님. 시청자 500명만 봐도 나는, 내한테는, 정말 내한테 창과 방패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다, 이거. 야, 잠깐만. 우리 와이프 식구들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노? 이제 회장 누구임? 내 방의 회장은 그 누구가 올라와도, 내 회장은 온 형이다. 그뭐 말에 뭐 해지, 개새끼. 네 방의 회장은 김 회장. 아니, 이번에 좀 웃겼습니다. 충문 회장님께서도 저랑 현우 형님한테 죽구 형님 너무 웃기다고. 그때 통영 방송에서도, 예, 아, 진짜. 듣고가 나는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누나, 충원님께서. 예, 충원님께서, 예. 와, 듣고가 진짜, 와, 통영방송도 막 하드캐리 한것 같아. 진짜 듣고가 저렇게 재밌는 친구인 줄 몰랐다면서, 저한테. 난 이게 생각 없이 말하면 웃긴데, 뭘 계산하고 말하면 하기도 안 웃기거든요. 그래서 현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에요. 그냥 말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예. 생각 안 하고 말하면 웃긴 것 같아요. 뭘 계산하고 웃기려고 웃기면 안 웃기거든. 앞으로 생각 없이 살겠습니다. 야, 대리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와. 나한테 너희 방에선 김회장이라는데, 씨, 말고. 순간, 뭐, 한대 네, 맞아요. 우리한테 한대 맞은 기분이네. 맞아, 그때 이제 저희가 또 미키 형님 돌잔치 갔다 와서, 현우 형님 저 빚고 막할때 빚의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듣고 이래 해가지고, 매형께서 그냥, 듣고 형이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러니까, 아이고, 형님, 저는 1년 동안 그 할래도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형님. 그 빚고가, 형님, 저는요. 형님 자리 노리는 빚의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우 형님이 매형한테 이제 악수를 하면서, 와, 형님, 저는 아무리 할래도, 와, 저는 안 되던데. 형님, 뭐, 형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현우 형님께서. 엊그제 또 현우 전화 왔었거든요. 전화 초저녁에 통화할 때는 형님 이제 끝까지 가서 다시 한번 꼭잘 가고 싶죠. 현우가 방송에서는 얘한테 못하게 해도 그만 좀 약간 저거잖아. 침대대. 침대대. 진짜 형님. 말갈량이잖아. 맞습니다. 예. 두 가지 모습이잖아. 예,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도 악당이고 요런 또 속깊은 또 모습이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이랑 저랑 그때 통영 갔을 때도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듣고 형잘 부탁한다, 강현아. 네가 좀더 이렇게 듣고 형더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듣고가 잘 돼야 지도 네, 덕을 보지. 예. 아유, 참, 현우가 한 번씩, 형이, 옷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지금 스톤 알려준다고 막, 그 신발, 그, 명품 신발이 막 이렇게 갖다 줬다. 와, 진짜. 참, 형이 그런 걸 사줘야 되는데. 또 막상 내가 또 뭘. 예, 맞습니다. 또 현우 됐다고. 아, 해주겠습니다. 아, 받으려거든. 아니, 형이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또 사주시고 이러면 되죠. 여포야, 나는 BJ 중에, 니가 최고다. 형이 최고래, 우리 장인아, 언니 형이. 여포야, 니가 최고다. 지라소님, 감사합니다. 니가 제일 최고다. 아까 저 어떤, 시청자님, 어떤 형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예. 다른 형님들 자리에 가도 언니 형님 이야기가 나와요. 예. 충군 형님 이야기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누나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시는데, 다른 큰 형님들도 언니 형을 또 젊으시다 이거. 네, 맞습니다.
젊으시고 하시지만 아 걔네 젠틀해 보이시더라 하고 형님 이야기 많이 나오시고 네, 네. 해서 네, 저도 언니 큰 형님 얼굴도 모르지만 아까 앤디 나이도라고 2000개 쌓았지 않습니까? 수원에 남문의 친구인데 아 실제 친구 어떻게 하다가 이제 행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 얘기를 하다가 형님 혹시 실례지만 닉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저 와이피 언니다 해가지고 어 진짜? 예 아까 날도가 2000개 쌓았잖아요 진짜 아까 또 바닷가 방송할 때 이거 또 언니 큰 형님께서 수원분이시지 않습니까? 아. 아 저는 이제 얘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아 우리 회장님께서 수원분이야? 예 어? 예 아, 제 친구 또 남문에 아 잠깐만 예. 우리 회장님 수원분이라고? 아 예 참 씨발 진짜 개새끼네 나는 우리 회장님 와 서울 사람을 알고 있노 나는 언니 큰 형님 수원분이시지 않습니까? 큰 형님 뭐 수원이다 형님 서울 가까우니까 아니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왜 서울분인데 아 제가 듣기로는 수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진짜 형님께서 광교로 이사했는데. 이사했는데. 근데 아. 수원이시지 않습니까? 예. 수원 받았다고. 예. 예. 제 또래 친구가 또 이제, 예, 언니 큰 형님 이제. 했다더나. 예, 예, 잘 알고 있었고, 원래. 아니, 그, 조직평입회 행사장에 왔다고. 아, 예, 예, 하여튼, 예, 어? 예 만나가지고, 예, 언니 큰 형님. 예. 아니, 언니 형님, 언니 형님 조직평입회 행사장에 왔다고. 아, 예,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되죠. 저랑 상만이랑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반다리가. 예. 어? 예. 우리 회장님이 예. 조직폭력배 회사장에 왔다고. 예, 예, 뭐, 반에 다리가. 불법 하시는 거 아닙니까, 토토? 아닌데. 내가 이래 멍청하다니까. 다른 방에 큰 형님도 어디 사시는지 다른데, 우리 방에 회장님. 내가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일이었는데, 이제 부산에 형들이 큰 형들이 다 오셨어요. 팝콘 TV에 이제 큰 형들이 오셔갖고 예. 이제 그 전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다 끝났는데 다음 날 이제 BJ들이 부산으로 다 모였어. 예. 큰 형들도 다 모였고. 아 그때. 예. 그래갖고 자기 새끼들 다 데리고 갔어. 근데 결국엔 내하고 이시호 둘이 남았대. 아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시하고 내하고 바보 돼갖고 시하고 내하고 둘이 한잔 먹는 것 같다 이거 그런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역시도 서울에 갔는데 나는 제 큰 형님이 없으니까 방뿌리 형님이 저를 챙겨주시고 막 그런 게 있죠 어만지 저 나름 이렇게 큰 형님들 다 모이시는데 다 자기 새끼들 데리고 가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방뿌리 형님이 강현아 너도 일로 와 이래가지고 형님이랑 이렇게 막 예,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 이제 예, 자기 형들 얼굴은 알고 예, 형들을 한 보고 싶은 마음이 예, 있고 그런데 뭐라도 안 하다 보니까 예, 나는 그걸 철칙같이 지켰거든. 예. 얼굴은 보면 안 된다. 방송에서만 나는 멋있지 실제로 보면 나는 멋있는 사람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도 한번 정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YB 식구들 예. 정모 해가지고. 누가 뚱뚱하고 누가 이빨이 벌어지고 누가 대가리 뿌여만하고 나오는지 누가 탈모고 또 가서 예, 충문 회장님께서 또 본가가 또 수원이시니까 맞죠 예, 어, 맞죠 야 예. 내가 그러고 보니까 수원에 내가 또 수원에 수원이 제 3의 고향이 되겠네 저 예, 같은 것도 내 동생 또 내 오른팔 또 전초수도 수원에 있잖아 응? 우리 이류경 우리 예, 이류경 수원이고 맞네 슈슈님도 수원이세요 슈슈 누나도 수원이시라고요? 야 나 이거 안 되겠네 스튜디오 옮겨야 되겠네 제가 그 말 안 했는데 어? 제가 이사를 수원으로 가야 돼 수원으로 가야 되겠네 호야 요새 짐 챙기고 슬럼프 같은 거 네가 초심 잃고 닭을 멀리해서 일어난 일이다 건강보다는 방송이고 닭 수치가 떨어지니 텐션이 떨어진다 이 도깨기 말이지. 아, 무슨 닭 수치입니까? 당 수치인데, 닭을 안 먹어갖고, 무슨 침체기고, 개새 조각도사라고, 씨발. 아유, 오늘 평상 하나 갖다 놨는데, 분위기가 이래서 사람 보네. 아, 진짜 좋다. 그래. 좋네. 얘들아, 내가 지금 제주도 내려가고 있지만, 나 사실 제주도 안 내려오고 싶었거든. 근데 본사에서 내려가라 해갖고, 유배 와갖고 있는데, 내 스튜디오 가고 싶다. 씨발, 여수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씨발. 뭐, 밥만 못 하고 10만원씩 나오고, 족 같은 거.
차 하루에 씨발 뭐 몇 번 탄다고 센트비가 20몇 마씩 나오고. 뭔 처벌자이 개새끼야. 나 이래 가갖고 너 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필주 형처럼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이다. 예. 너가 잘 돼야 나중에 형은 또 방송해도 형이 덕을 볼 거 아닌가? 맞다, 이거. 예, 맞습니다. 근데 너가 왜 힘든 줄 아나? 예. 왜 너가 방송 힘든 줄 아나? 너가 억으로 방송을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아, 근데 정확하게 잘 배우고 있는 거고. 남들 욕하고 비방하는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너가 힘든 거라고. 예. 맞잖아, 형님들. 예? 아닙니까? 예. 애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얘들도 다른 놈들처럼, 예, 대가리 굴려가지고, 예, 남들 욕하고 어그로 끌면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애들. 근데 애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조금 더디면 어때요? 옆에 현우 형 있고, 옆에 여포 형 있는데.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걸리더라도 절대 이탈은 하지 마라. 예, 예. 회장님, 이거 카카오 스토리인데. 회장님 이 어디 가시길래 이 사람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니까 원우 형님. 추보라 들어갈까? 조심히 들어가자. 응. 아.